마시구나. 안녕하세요. 남인 초대석 이태인입니다. 자, 남인 초대석에서는요,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시는 우리 남해인들을 모셔서 소통하는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일주일에 한 분씩 초대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 있죠. 자, 모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셔서 궁금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해블루스 진행을 맡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네, 오늘은 남해인 초대석에 특별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저도 함께 특별 MC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남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트로트 경연 방송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남해의 아들들이 출격해서 남해 국민들이 내 가족처럼 한마음으로 응원을 했었는데요. 네, 효심 가득 남해의 아들 트롯 불사조 이분이 우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찾아주셨습니다. 꿀맛이야 노래 끝까지 듣고 가수 하동근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야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가수 하동근님의 꿀맛이야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하동근 가수님 지금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네, 남해 FM 청취자분들 그리고 남해 군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남해 FM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동근이가 떴습니다. 트로트계를 환하게 비추고 있고 남해를 열심히 알리고 있는 남해의 둘째 아들 가수 하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트로트 경연대회 열혈 시청자였는데요. 정말 열심히 이번에 정말 응원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네. 경연 이후에 네. 근황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6개월 정도 가량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고 예. 체력적이나 이제 모든 게 좀 힘들어가지고 예. 휴식을 좀 많이 했어요. 여행도 다니면서 새로운 앞으로의 계획도 좀 세우면서 좀 푹 쉬면서 그리고 5월 8일에 있을 저의 그 첫 디너쇼가 계획돼 있어가지고 조금씩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연대회 나가실 때 이제 저희가 닉네임을 적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효심 가득 남의 아들로 이렇게 적어서 같은 남해인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반가웠어요. 네, 닉네임을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닉네임 자체는 그 제작진 쪽에서 정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그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서 제작진분들이 이분의 특징을 좀 잡아가지고 지어주시는데 제가 제작진분들과 이제 성공 미팅이며 여러 가지 미팅을 거치면서 부모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할머니 얘기, 부모님 얘기, 자라온 시절의 얘기를 해오면서 작가분들이 정말 효심이 깊어 보인다 해서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효심 가득 남의 아들로 시작해서 본선 인차에서 좀 이렇게 탈락 위기를 맞았지만 또 추가 합격자로 올라와서 최종 25인 안에 들었잖아요. 네. 총 119명이 경연을 벌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25명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롯 불사조라는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이번 경연대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그런 별명이 붙게 됐나요? 본선 1차전이죠. 팀 미션 때가 저한테는 오디션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간절했던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팀 미션 이 팀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춤이라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좀 탈락의 고비를 마시게 되었고 마지막에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이제 제 이름이 호명이 됐을 때 좀 많이 감동이었고 놀랬었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좀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장 남의 아들이 맞네요. 네, 그래서 그 불사조라는 별명을 가지면서 제가 최종 25위를 했는데 이번에 미스터 트롯 2 자체가 5만여 분이 좀 지원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5만 분 중에서 25인 안에 들었다. 정말 저는 저한테는 좀 과분하고 제 연차로서 저 신인의 모습으로서는 정말 만족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둬가지고 저한테 너무 감사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아니, 동근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제가 더 놀랐던 게 이게 트롯 경연 대회 이후에 출연료 전액에 또 자비를 보태서 봉사단체에 기부를 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우선 미스터 트롯 2 프로그램 출연 전과 후가 지금 너무 많은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전보다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 하동근을 다들 알아봐 주시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을 할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성북구고 제가 스케줄을 오고 가며 봤던 그 책가방을 맨 학생들을 많이 봤었는데 취약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에만 좀 몰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스케줄 다니면서 많이 봐왔는데 이번에 출연료 자체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보람찰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받은 사랑을 기부를 통해서 좀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 해서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하게 됐습니다. 네. 마음까지 곱습니다. 네. 네. 아우 참 어떻습니까? 좀 남해 자주 내려오세요? 자주 못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는 더 바빠지실 테니까. 가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뒤부터 서울로 상경한 뒤부터는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는 좀 부모님이 좀 보고 싶어도 좀 꾹 참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명절에도 남해를 잘 못 내려왔어요. 그냥 명절 때 남들 좀 한가위나 명절을 즐길 때 나는 연습실에서 조금 그냥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자주는 못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오늘 있기까지 또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1라운드 마스터의 심 때 오라트를 받았을 때 그 찰나의 순간처럼 좀 많이 3년이란 연습의 시간이 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온 것은 또 남해군의 행사인 벚꽃꺾기 축제에 이렇게 초대돼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미 환영하신 거잖아요.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너무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이 남해로 오는 차 안에서 많이 설레었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어린 유년 시절부터 봄이면 부모님이랑 차를 타고 꽃구경 가던 그 장소에 가수 하동근으로서 오늘 무대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도 너무 좋은데 잠시 후에 있을 행사장에서 무대에 올랐을 때는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추억이 깃든 곳이고 거기서 이제 가수로서 뭔가 이 성공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대중분들께 이렇게 앞에 선보일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또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동근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게 남해에서 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남해에서 추억이 있을까요? 추억이 하나 있다면? 추억을 하나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남해가 저한테는 전부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30년을 남해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서울 가기 전까지는 다 남해에 살았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하물며 대학교까지 여기 남해 도립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남해는 제가 정말 눈 감고도 다닐 수 있고 속속히 알고 있고 정말 추억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느 하나를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좀 특별한 에피소드는 가장 큰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KBS 전국 노래자랑을 남해에서 했을 때 최우상을 거머쥐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군요. 제가 저희도 이렇게 그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우리 하동근님을 우리가 소개를 할 때 네. 우리 남해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막 소개를 하고 그러거든요. 네. 예. 하동근 하면 또 축구. 네. 예.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을 축구 선수를 또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또 연예인 축구팀 소속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예. 하동근에게 노래도 노래지만 축구도 이렇게 또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또 수식어가 붙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가수 생활을 하면서 네. 조금씩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주변 동료 가수분들이나 선후배 네. 가수분들과 시간을 맞춰서 축구를 할 때 가장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제가 축구팀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네. 뭐 영탁 선배님, 뭐 다음에 남의 네. 선배죠. 나상도 선배님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임영웅 씨, 예. 김호중 씨, 그다음에 뭐 발라더라고 하죠. 하동균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은 그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 중간에 쉬어갈 때 조금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축구도 축구지만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집에서 이제 국수 공장을 하셨다고. 네. 네,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서 그 틈에 발성 연습을 했다.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우리 동건 가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던 건가요? 와, 남의 부모님 너무 감동인 게 정말 네. 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네. 네, 제가 옛날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집이 그 지금 여기가 남해 FM이 남해 읍인데 저희 집이 남해 읍 오동마을에서 네, 오동배이라는 곳이잖아요. 네, 오동마을에서 네. 국수 공장을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 일손 좀 돕겠다고 네. 공장에서 국수를 놀고 했는데 기계가 너무 시끄러워서 현장에서는 그 아버지와 저가 멀리 떨어지면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기계 소리가 그렇죠. 컸어요. 예.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아버지에게 제 목소리를 전달하게끔 막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고 노래도 크게 크게 부르다 보니까 발성 자체가 좀 잡힌 것 같아요. 뭐 음악을 해야겠다 해서 발성 연습은 따로 굳이 하지 않았고 그냥 국수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목청이 커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발성 연습이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할 수 있는 발성 연습을 하시려면 오동마을로 가시면 됩니다. 오동마을로 아니 오동마을에서 남의 업을 한번 내려다보면서 한번 와 지르면 네. 뭐 그 연습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그렇구나. 네 그 하동근이라는 이름의 존재를 드러낸 건 사실상 전국 노래자랑이지 않았나 네.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곡으로 꿀맛이야라는 노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굿모닝 남에서도 거의 이틀 걸려서 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 노래를 계속 제가 틀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어떤 노래예요? 사랑님. 아, 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몇 굽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이슬되어 하란이 맺혔구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사랑해줬네
있다. 저 구름이 몸시려 둥실둥실 이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먹물 같은 이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우리님은 듣고 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어서 네, 네. 전국 노래자랑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텐데요. 네, 2016년 3월 6일 전국 노래자랑 남해 편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남해 군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어떻게 전국 노래자랑을 나가게 되셨나요? 아, 전국 노래자랑이요. 그 아침에 아버지랑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네. 그 남해 신문 있죠. 네. 신문에 남해 전국 노래자랑이 온다는 기사가 먼저 떴어요. 그래서 참가자를 모집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그냥 흘리는 말로 나 한번 나가볼까라고 했는데 네. 아버지께서 무슨 소리냐. 너만큼 노래하는 애들은 천지 빼깔이다. 예선은 통과하겠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오기가 생겼겠는데. 아, 이게 오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첫 번째 예선이라 좀 붙어보자. 네. 통과를 해보자 해서 네. 나갔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최우상은 진짜. 20대의 애띤 얼굴에서 안동역에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그때가 생생한데 저 오동마을 국수집 아들 화이팅 이런 플랜카드가 또 주민들이 막 흔들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네. 예. 최우수상을 받은 이후에 가수의 길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나요? 어떤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제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고 네? 한 3주 뒤인가 바로 네. 취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가수의 꿈은 어릴 때부터 늘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특히나 좀 빨리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좀 그렇구나. 많이 강조를 예,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좀 따라야겠다 해서 가수의 꿈을 접고 네. 회사에 바로 취업을 해서 열심히 또 직장 생활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전국 노래자랑 나가시는 거를 이제 아버지 부모님께서는 네. 반대를 하셨던 거였던 거 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연말 왕중왕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네. 최우상 수상한 네. 분들한테는. 근데 네. 저는 또 회사를 다니면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중왕전을 또 포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오로지 안정적인 직장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그러면 가수의 길을 가겠다고 딱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아, 진짜 이거 제가 미스터트롯 1을 통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수로 접어들었는데 네. 네.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둬야 되고 더군다나 제가 사표를 낸 날이 대리로 진급한 날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고 서른이 난 나이에 또 안 그래도 부모님은 또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까 고민을 했던 거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부모님께서 좀 흔쾌히 그래요? 예,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네. 제가 26살 때부터 30까지 회사를 다녔는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그 직장생활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네. 참 얘는 뭐 다른 일을 해도 어떤 거를 해도 먹고 살겠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믿어주셨대요.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부모님이 자식을 더 잘 알아봐요. 그죠? 예. 자, 그러면 4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고 2020년 11월 5일날 꿀맛이야 싱글 앨범 첫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앨범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이렇게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제가 연습생 기간이 없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데뷔곡이 나올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한 달?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했어. 곡을 받고 연습을 하고 3일 뒤인가 녹음을 했고 곡에 이제 마스터링 나오기가 좀 3주간의 좀 시간이 있었고 그때 프로필 사진 찍고 정말 정신없이 정신 차려보니까 가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가수가 될 운명이었어. 네. 그렇죠. 전국 노래자랑도 그렇고 이게 네. 끼가 네. 그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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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2021년 또 다른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네. 전용록 선생님과 특별한 연을 맺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또 탈락이기 직전에 네, 전용록 그 선생님께서 쓰신 와일드 카드로 극부상에서 님이여, 해변의 여인, 건배 등을 부르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는데 이때부터 트로트 불사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출연했을 당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요. 헬로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참가자가 노래를 하고 그 선생님들이 지목을 해서 팀으로 데려가는 방식이었어요. 아, 네, 기억나요. 아, 예, 네. 예, 예. 근데 제가 님이여라는 노래를 1라운드 때 부르고, 다섯 분의 선생님들에게, 다 합격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전용 선생님께서 이 합격 버튼을 누르지 못한 이유가 우시느라고 못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전용록 선생님께서 와일드 카드를 저한테 써주셨는데 네. 선생님이 가수 생활을 지금 올해 50주년인데 그렇죠. 50년 동안 가수 생활하면서 방송에서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울어본 적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래를 듣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난다면서 저를 와일드 카드로 뽑아주셨는데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가장 큰 수확은 전용록 선생님과 우리 같은 팀 멤버들을 얻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선생님이랑 식사를 하고요. 선생님에게 조언도 많이 듣고 애교도 많이 부리고 저한테는 정말 음악계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완전 왕팬이거든요. 제가. 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맞아요. 저는 맞아요. 동근님. 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사랑해도 될까요? 네. 이 팬분들도 보실 텐데. 아 정말 정말 귀한 인연이네요. 네. 트롯 경연 대회에서도 우리 동근님이 너무나도 빛이 났지만 그 동근님께서 운영하시는 너튜브 채널에서 네. 트로트 가수가 정체를 숨기고 노래 평가를 부탁한다며 아, 그것도 보셨어요? 그럼요, 다 찾아봤습니다. 아, 남의 풀 무섭습니다. 네, 이쯤 되면 무서운데? 네, 콘텐츠를 본 적이 있는데 묵직한 정말 진심이 와닿았어요.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최근 출연한 트롯 경연 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시민분들께 가수의 정체를 숨기고 노래를 불러주고 평가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또 많은 어떤 분들은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네. 또 어떤 많은 분들은 또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 너튜브 채널을 보고 얼만큼 우리 동근님이 노래의 진심인지 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 촬영 자체가 왜냐면 제가 뭐 5만여 분을 모시고 노래도 해봤고 정말 제가 무대 위에서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가수의 하동근이 아니라 무대 복장을 벗고 일반 평상복에 일반인인 척 연기를 하면서 제 노래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야. 하면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가수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노래를 평가받아야 됐다. 많은 분들께서 애초에 처음부터 촬영을 거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노래를 듣고 쓴소리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는 그 미스터트롯2 오디션 직전에 있던 촬영이라서 그 촬영 덕분에 정말 큰 용기와 힘을 얻고 간 것 같아요. 그분들의 그런 피드백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고 거기서 좀 긴장을 다 풀고 간 것 같아요. 또 원동력이 됐구나.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지금 피와 살이 돼서 정말 감사한 분들이지 않나.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용록 선생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죠. 하동근님이 직접 작사를 한 차라리 웃고 살지요 듣고 오겠습니다. 네.
것을 기억하지를 말아요. 저 세월이 무정한 것을 두 번 다시 생각지 말아요. 어차피 돌고 도는 건 인생이련만 차라리 잊고 살지요. 차라리 웃고 살지요. 먼 훗날이 다가오는 걸 기억하지를 말아요. 하루하루가 변해가는 걸 두 번 다시 생각지 말아요. 어차피 인생이란 건 돌고 도는 걸 차라리 잊고 살지요. 차라리 웃고 살지요. 저 세월이 무정 것을 두 번 다시 생각지 말아요. 어차피 돌고 도는 건 인생이련만 차라리 잊고 살지요. 차라리 웃고 살지요. 자, 차라리 웃고 살지요. 괜찮나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니, 아까 저희가 네. 그 노래 나갈 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노래를 작사를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작사를 하게 됐는지. 아, 전효롱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제를 던지시면서 인생을 좀 다 살아본 느낌으로, 해탈의 느낌으로 30 먹은 네. 청년에게 그런 느낌의 노래를 좀 써보자. 네. 좀 쉬운 가사말, 쉬운 멜로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노래에 가슴 아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이미지의 노래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저희 선생님이랑 전 둘 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노래를 만들어 주셨을 때 가사말을 쓰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그런 가사말들이 네. 좀 자주 쓰이고 우리가 늘 일상 속에 쓰이던 말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런 단어들 속에서 어떤 단어가 좀 우리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가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이나 노래는 사람 마음으로 움직여야 맞아요. 되니까 네. 쉽게 쓰이지는 건 네. 없다. 그치? 너무 슬픈 단어인 것 같아요. 차라리 웃고 살지. 이런 다 뭔가 내려놓은 듯한 네. 이렇게 멋진 곡을 우리 동근님께서 작사하셨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동은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엄청 어렵잖아요. 네. 보통 뭐 보면은 뭐 노래를 이렇게 평가하거나 가수를 평가할 때도 보면 정말 사람의 뭐 감정 선을 건드린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 노래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저도 나이가 그렇게 뭐 작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나이가 아버지 세대신가요? 왜? 아니요, 아니요. 뭐 저랑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 보이시는데. 또 우리 대표님 또 입이 길고. 자, 이번에는 우리 남해 군민들과 또 네. 하동근 가수님의 팬분들께서 SNS로 사전에 이렇게 질문을 진짜요?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네. 주셨어요. 와, 준비 많이 하셨네. 자, 나연 씨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엑소플라이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하 동글동글 항상 화이팅. 와. 왜 매력이 넘치다 못해 저까지 물들게 하시나요? 우리 동근님의 매력은 뭘까요? 저의 매력이요? 네. 저는 좀 듬직한 남자 같은 스타일이기는 아니에요. 저는 좀 막내 아들, 아. 네, 막내 오빠, 막내 동생 느낌이라서 좀 친근한 게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다. 아, 좀 네. 단단함도 많이 느꼈는데. 아, 진짜요? 네. 또 지혜1013님께서 동근 오빠 늘 항상 좋은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꽃길만 걸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또 SNS에 사진을 좀 자주 업로드 해주시는가 봐요. 네. 진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죠. SNS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팬분들한테 저 일상생활을 그렇죠. 좀 많이 소통을 네. 하려고 그렇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팬분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좋죠. 그만한 팬분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네. 네. 자 그러면 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팬분들하고 소통할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좀. 저는 그 아마 트로트 가수분들 중에 유일하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겠지만 드물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 게시글에 달아주는 팬분들이 응원 메시지에 하나하나 다 댓글을 달아드려요. 와 정성이다. 에이. 댓글을 달아드릴 때 그 이분들이 나를 응원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1분이라는 시간을 좀 한 번 더 들어와 주시고 응원을 해줄 수 있게끔 답글을 달아드리는 게 너무 저는 보답해 드리는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팬이라도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내 글에 답글을 달아준다?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에게는 최대한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 나도 자주 달아야지. 저도 감을해서 네. 예. 저희도 달아주시나요?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니, 잠시만. 네. 저희 그 제가 금방 네. 그 뭐라고 말하나 그 반성을 좀 했어요. 어떤 왜냐하면 우리 네. 유튜브도 있거든요. 네.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방송하고 나면 우리 구독자 그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고 한다나 네. 그냥 어쨌든 바쁠 때는 그냥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고 자세하게 이렇게 답글도 안 달고 그랬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성을 저희가 본받아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또 이제 팬분들의 이제 더 대단하시잖아요. 아, 네. 예. 그 우리 동근님 이렇게 언제부터 아 나는 좀 음악적인 재능이 좀 아 나 좀 있구나라고 느끼신 게 언제쯤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셨을까요? 살면서 그런 걸 좀 느껴본 적은 없는데, 아, 네. 어? 뭐지? 라고 했던 적은 그 제가 정노래를 최우상 받았을 때, 뭐지? 몰래카메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잘하시니까 또 받았죠. 내가 왜 최우상이지?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때, 나 노래 좀 하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하니까 받으신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네, 잘하시니까 받으신 거예요. 자신의 끼, 자신의 실력을 그때 새롭게 이제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 그쵸? 네. 네. 근데 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삼꽁치님 본인이 잘생긴 거 알고 계시죠? 솔직히 잘생김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팬분들이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꽁치님 지금도 저의 대답 똑같아요. 저는 잘생겼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잘생기셨어요. 제 주변에 얼굴 작고 잘생기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동무님도 많이 작으신데 저 또한 그들과 사진 찍기가 싫고 저 또한 잘생겨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 아까 동구님이랑 먼저 사진을 찍었는데 네. 살도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가리고 찍었는데 네. 아 그리고 이제 질문을 저희가 네. 진짜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아, 저 이 질문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네 CSH201110님께서 깻잎 논쟁을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는 절대 못 참습니다. 아, 네. 이게 또 몇 설레어 하는 또 우리 동근님의 팬분들이 계시겠네요.
저는 깻잎 논쟁, 뭐 요즘에 뭐 지퍼 논쟁 많잖아요. 네, 아, 지퍼 논쟁도 있고요. 에, 굉장히 많은데 저는 유교보이라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냥 그런 논쟁이 없게끔 깻잎이 안 나오는 식당으로 갈게요. 그러면 네. 만약에 이제 뭐 가상이지만 또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의 깻잎을 떼어주는 거 절대 못 본다. 와, 저는 그러면은 동구님도 다른 사람의 깻잎 저는 그 절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갈 겁니다. 이렇게 박차고 네. 나가시겠다. 아,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대본을 보고 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깻잎 논쟁이 뭐예요? 너무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준비를 하면서. 근데 금방 지퍼 논쟁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나 그것도 지금 전혀 처음 듣는. 아, 지퍼 논쟁이란지. 네. 그 내 연인이 네. 내 친구의 지퍼를 대신 올려주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동구님 뭐. 우리 대표님께 그걸 여쭤보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 아, 문제. 진짜요? 그럼요. 안 되죠. 세상 그래요? 이렇게 쿨하신 남자가 또 남에 계셨네요. 아니 그게 뭐 문제 되나요? 아니 나의 연인이 그러면 다른 그럼 사람의 또... 지퍼를 이렇게 춥다 이러면서 올려주는 게 괜찮으신가요? 아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런 겁니다. 안 되시죠?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이게 우리 대표님 쿨하신 분이. 아, 저는 원래 생각 없이 쿨가이. 이게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여성분 입장에서는 남의 쿨가이 최민식. 아니, 집사람이 평소에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내 편이야, 다른 사람 편이야. 아,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럴 때 막 아니 그게 무슨 소리고 막 이렇게 반문을 하고 그러는데 금방 제가 대답한 걸 가지고서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반성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님 노래방 애창곡 알려주세요.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더 좋고요라고 오셨습니다. 네. 아, 제가 노래방을 잘 안 가요. 안 가는데 가면 그 제가 20대 초반 때 그 제일 좋아했던 VOS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 아세요, 대표님? 처음 들어요. 예. VOS라는 그런 그런 엄청 유명한 발라드 그룹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 그룹의 노래를 좀 많이 불러요. 특히나 큰일이다. 큰일이다. 네, 큰일이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남의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 축제에서 1등 했어요 이 노래로. 와, 그랬어요?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 소절만. 한 소절만요? 짧게.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넌 어쩌자고 뭐 이런 노래. 이게 많은 여성분들께서 설레셨을 것. 나 가성에서 약간 아니, 나는 괜찮은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나는 괜찮은데 나연 씨가 네. 좀 걱정이다 그렇죠. 네. 에이, 팬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많이 설렙니다. 네, 이 목소리에 취하고 동구님의 얼굴에 취하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닉네임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THATWH0310님께서 팬미팅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 팬미팅 계획이요? 제가 올해 또는 내년이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 팬미팅이. 너무나도 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싶고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신 이번에 5월 8일 어버이날 때 네. 한강에서 유람선 위에서 디너쇼를 개최를 합니다. 한 400여 분이 오실 건데 네. 그 자리에서 아마 저랑 좀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가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아, 가도 되나요? 이렇게 오세요. 막 이게 들 네. 피켓 들고 가. 오세요. 네, 그리고 캣보이 7654님께서 너무 설레하실 것 같은데 네. 애교 3종 세트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본에 있는 거 맞아요? 아,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 너무 뻔한데? 너무 많은데 저희가 추린 거예요. 네. 애교요? 저는 애교가 없는데 기절합니다. 아니 남의 분들이 또 애교가 없어요. 아시죠? 그렇죠. 네. 네. 남의 분들 애교가 없는데 남자들 좀 그렇긴 하대요. 하죠. 네. 표본이시잖아요. 네. 남의 남자가 애교를 부린다. 이거
큰일인데요. 네. 애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뭐 어떡하지? 할게요. 예. 네, 자, 애교 들어갑니다. 예. 자, 여러분들 각오하시고요. 애교 들어갑니다. 쓰러집니다. 쓰러지지 않겠고요. 기절. 기절도 아니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갈게요. 세 번째 갈게요. 동근님 귀가 빨개지셨어. 여러분, 이때 캡처. 이게 아시죠? 캡처. 네. 아, 참. 아, 어지러워. 우리 팬분들, 팬분들께서 얼마나 우리 동근님의 모든 것들이 궁금하시겠어요. 네. 지금 또 질문이 더 있긴 한데요. 네, 네. 네. 일단 먼저 그 우리 동근님, 이게 음악의 가수의 길을 걷고 계신데 네. 음악적인 취향과 영향을 받은 가수가 있을까요? 뮤지션이 있을까요? 제가 데뷔를 할 때는 주로 나훈아 선생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전현록 선생님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전현록 선생님의 모든 걸 담고 싶어요. 선생님의 그런 카메라 안팎의 모습까지. 정말 후배 가수분들, 동료 가수분들에게 챙기는 모습, 그런 카메라 바깥에서의 인성, 노래 실력, 음악적에 대한 그런 진지함, 모든 걸 담고 싶어요. 정말 전용록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그만큼 담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한, 더 지금도 대단하지만 더 큰 대단한 가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다음 질문 우리 대표님께서. 네, 그렇게 할까요? 네.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활동 중에서 네. 가장 힘들었던 그런 활동들이 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건 지금 딱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는 이번에 참가했던 미스터 트롯 2. 아. 제가 트로트 가수는 또 유독 솔로이기 때문에 팀 미션을 할 기회가 없, 팀을 할 기회가 없는데 팀 미션을 하면서 이 특히나 춤을 배울 때 진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제가 현역 비조였는데 아이돌부가 있잖아요. 네네. 대기실을 같이 썼는데 한 달 동안 진짜 잠 안 자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비록 몸치들이지만 현역들이 뭐 모여서 춤을 연습한다고 얼마나 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연습을 해왔는데 대기실에서 몸을 푼다고 이제 저희가 몸을 풀었어요. 근데 저희 몸 푸는 걸 딱 한 번 보고 아이돌부 친구들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때 현타 왔어요. 와 진짜 한 달 동안 못해먹겠다 진짜 이건 진짜 왜냐면 한 달 동안 잠 안 자고 연습한 거를 걔네들은 네. 아이돌은 늘 춤을 해왔던 애들이니까 보고 바로 따서 바로 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돌은 다른 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다. 그렇죠. 정말 나는 이걸 엄청 온 시간을 쏟아부어서 연습을 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아이돌 출신 분들은 이게 한 번에 추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또 그분들 우리 동근님만이 할 수 있는 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또 그게 또 서로가 부러워했죠, 맞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행사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네. 제가 어디 지역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인 때 지금 물론 지금도 신이지만 네. 데뷔 초 때 정말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실 때 예. 행사장을 제가 3시간을 걸려서 운전을 해서 갔어요. 혼자 직접. 네. 근데 제 다음 순서에 있는 선배 분이 좀 일찍 도착을 하신 거죠. 그리고 네. 앞에 순서가 좀 이렇게 밀리면서 순서가 좀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뒤 순서의 메인 가수의 노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저는 무대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갔어요. 3시간을 그렇게 네,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때 조금 그런 경우가 좀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좀 각오를 많이 다졌던 것 같아요. 대박을 이루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돼야겠다 그런 꿈은 저는 애초에 꾸지도 않았고 무대 위에서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돼야겠다라는 거를 늘 지금도 꿈꾸고 있고 지금에서야 무대 위에서 알아봐 주시고 응원의 박수를 쳐주시는 그런 모습에 힘이 나고 그 원동력 때문에 가수 생활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파이팅 하던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님은 정말 큰 네. 가수가 될 분이 맞으세요. 네. 네, 그 음악을 하시면서 이제 꿈꾸는 것이 있다면 우리 동근님 꿈꾼 것이 있다면 제 이름 석자를 건
콘서트죠. 전국 투어를 해보는 게 저 그 가수 생활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닐까 싶어요. 한 곳에서가 아닌 전국에서 나를 응원해 주신 분들을 좀 직접 찾아가가지고 현장에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게 저의 꿈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좀 더 드려봐도 될까요? 예. 우리 동근님은 네. 우리 팬분들께 어떤 색깔의 또 어떤 의미의 가수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 그 제가 팬분들한테 늘상 데뷔 초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 메시지 하나에 저는 크게 와닿고 그 와닿는 마음으로 가수 생활을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까 늘 연구하고 노래로서 보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성장을 했을 때 좋은 가수가 됐을 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왔을 때 제가 직접 찾아다니겠다 라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전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고요. 팬분들은 저를 늘 그냥 밝고 팬들을 먼저 찾아주는 가수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네. 그런 팬분들께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늘 진짜 많지 않아요 팬분들이. 근데 그 많지 않은 팬분들의 응원이 저에게는 크고요. 팬이 많은 가수분들이 저에게 견줄 만큼 지금 제 팬분들의 응원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요. 진짜 10년, 20년, 50년 오래오래 제가 성장하는 거 그리고 좋은 가수가 되는 거 지켜봐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저 또한 꼭 그런 가수가 되겠다 약속을 했으니 정말 제가 멋진 가수 그런 위치의 가수가 됐을 때까지 우리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잘하겠습니다. 멋집니다. 네. 네, 끝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남겨주신 글들이 있으세요. 네, 꽁치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네. 4월 1일에 나 오늘 생일이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시던가요? 이렇게 만우절이라. 네, 생일 축하드려요. 동근의 기념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네. 제가 내일이 생일인데 제가 생일에 대한 감흥이 좀 별로 없어요. 생일 우울증이란 게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요? 네. 생일날 좀 잠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생일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만우절이라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어릴 때 그 방과 후에 초등학교 때 초대장을 이제 보내잖아요. 방과 후에 뭐 땡땡리아에서 햄버거랑 감자튀김 먹으면서 생일 파티를 하겠다라고 올렸을 때 실제로 안 왔어요 친구들이. 만우절이라. 그래서 그 아직도 기억나요. 식은 대리버거 42개. 그래서 야. 친구들이 늦게 왔어요. 제가 막 울고불고 하니까 다시 이제 연락 돌려가지고 진짜야 진짜야 빨리 와야 돼 해서. 만우절이 왜 생일? 그래서 만우절 생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배 아픈 걸 좀 참았다가 다음 날 나왔어도 좀 되는 건데 하필 네. 4월 1일 날 나 3시에 나와가지고 맞죠. 그래도 이 4월 1일은 우리 동근님 태어난 탄생일인데 다 뜻이 있죠. 네, 그럼요. 네, 또 이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닉네임은 그냥 철자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GMCM XMAK951103님께서 4월 1일 날 동근 오빠 생일인데 멀리서 응원합니다. 또 보내주셨고 정재진님이신 것 같아요. 네, 정재진 1087님 하동근 가수님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동근님 또 생일을 너무너무 그냥 저희가 넘어갈 그렇죠. 넘어가지 않죠. 왜요? 예.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오! 진짜로? 동근의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우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둥근애가 떴습니다. 동근애가 떴습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깜짝 이벤트를 해드리기 위해서. 자 하나 둘 셋 네. 하면 불을 촛불 불을 끌게요. 네. 소음이시고 하나... 소음이시고 네, 소음 밀어주시고. 아 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의 FM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아. 동근의 탄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뭐야? 남의 FM 뭐예요? 저희가 이렇게 깜짝 이벤트도 해드립니다. 어 이런 네. 감동. 동근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나는 대본에는 네. 그냥 생일 축하 노래 이렇게 있길래 와 현장에서 이렇게 축하 받으면 기분 좋겠다 했는데 케이크는 저희가 약간 이런 제가 네. 여기에서 또 한마디 안 할 수 없죠. 아 예 예. 등달아츠도 이렇게 좀 뭐라고 말할까 좀 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와. 이전부터 모든 아이디어가 우리 방송 자원활동가 분들하고 네. 우리 또 젊은 국장님하고 와.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격세지감을 좀 느끼면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와 진짜 네. 저희가 정말 뒤에서 진짜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와 네. 너무 조심스러웠던 거 아니에요? 진짜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아니, 요리야 서프라이즈죠. 어릴 네. 때 그 생일 파티를 친구들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그 트라우마로 와 있다는 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그 어린 네.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았을까. 네, 그리고 진짜 그 일상이에요. 생일날 그 장난치는 거 아니냐 거짓말이냐 매년 들으니까 이제는 생일날 좀 그냥 가만히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 또 이제는 배로 많은 분들께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와. 네. 와 이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이걸? 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대박. 예. 아, 또 감동이셨다니까 저희도 더 기쁘고 좋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네.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남의 FM 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이 질문을 빠뜨릴 수가 없죠. 이렇게 네. 남의 FM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어떠셨는지. 아, 이거는 그 정말 팩트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팩트인데 남의 FM이 생겼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 미스터트롯2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셨죠. 나상도 형님이랑 네네. 서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동네 이제는 우리가 남해를 위해서 네. 남해 FM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예. 남해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좋은 노래 네. 그리고 남해를 갔을 때 꼭 남해 FM 출연을 하고 주변에 또 좋은 동료 가수분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네. 꼭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저도 오늘 남해를 오면서 남해 FM 그 입구에 딱 자리를 섰을 때 야 남해도 드디어 남해 FM 전용 라디오가 생기다니 제가 다른 지역을 갈 때마다 매번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아, 우리 남해도 이런 게 좀 생기면 어떨까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생겼습니다. 정말 서울 가서 많은 가수분들에게 남해 FM 홍보 많이 하고 많은 팬분들에게 홍보 많이 해서 우리 남해 FM이 정말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전국 최고의 라디오 방송이 되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 지금 고맙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으세요. 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지만 또 바로 또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이번에 경연 프로그램을 하면서 25위까지라는 성적이 오를 때까지 또 우리 남해 국민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플랜카드도 걸어주시고 축하 안부 연락도 많이 주시고 해서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이 노래로 이번에 남해 FM에서 저희 감상을 좀 표시하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예. 조항조 선생님의 고맙소라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고맙소. 네. 예. 네, 마지막 곡 고맙소 라이브로 들으면서 남해인 초대석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동근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랑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 적실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위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폭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고맙소 고맙소.